음악가 중에 쇼팽이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입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피아노 곡을 지어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가 폴란드에서 프랑스어 음악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쇼팽을 가르쳐 주던 교사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 은컵에다가 흙을 담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폴란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이후부터 쇼팽은 폴란드인이라는 것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곡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곡이 있듯이 말입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이시라면 피아노 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곡가라면 작곡을 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인이라면 경제활동을 잘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학자라면 열심히 연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이라면 공의롭게 잘 처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며 오늘 하루를 멋지게 그리고 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하루를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여 컵에다 고국 흙을 담아 가지고 다녀도 성공하고 성숙하여 멋진 음악가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영혼에 성령 하나님 담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비슷한 또 하나의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야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